대통령은 감의 정치를 아, 어떤 느낌 네, 이게 맞다라고 하면 쫙 가는 사람인데 반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논리적으로 이게 필요한 사람이에요. 신중하죠. 맞다. 조금 F랑 T. MBTI가 아예 안 맞는다. 안 맞으신 거예요. 네, 그게 양쪽에 있는데 뭐 이때부터 사실 조금 저는 그런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게 아닌가. 이제 본격적인 이제 대선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약간 되게 의문의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 DJ 자택에 폭발물이 네. 터지는 사고도 네. 있고 또 그 당시 이제 신민당 선거대책본부장위원회 화재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고 의문의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DJ가 한쪽 다리를 좀 불편하게 된 사건도 그 당시에 좀 일어났다고 뭔가 좀 의문의 사건들이 많이 이게 근데 밝혀지지는 않았나요? 절대 안 밝혀졌어요. 그 당시는 사실 인터넷 같은 게 없고요. CCTV 같은 게 없기 때문에. CCTV가 없으면 네. 선거를 딱 했을 때는 95만 표 정도 차이로 박정희가 대통령에 다시 한번 당선이 그 당시에 물론 이제 선거 결과는 DJ가 지게 되지만 사실 그때 YS와 DJ는 우리 정치의 거목으로 이제 딱 각인이 돼요. 모든 국민들한테 아, 야당은 YS와 DJ다. 근데 그때가 40대잖아요. 그럼 앞으로 30년은 더 할 수 있는 거예요. 창창하죠. 그렇죠. 70까지만 생각을 해도. 그 가운데서 95만 표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고 판단했었던 박정희 입장에서 다음이 그러면 내가 될 수 있을까 또? 불안해지겠네. 하는 돼도. 당시가 국제정세가 좀 급격히 변하고 있었던 시절이기는 해요. 약간 냉전이 약간 평화적인 조류로 이념전쟁이 종식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국제정세가 변하는데 한반도 자체가 평화로운 것이다. 우리 안보에 대해서 불감증 가지면 안 된다. 그러니까 이게 막 충돌할 때죠.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DJ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, 또 박정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,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는 그 시점이 71년, 72년. 그리고 이때가 이제 유신 개헌으로 가는 그 길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7차 개헌이 있게 됩니다. 오목한 시절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. 1972년 10월 17일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. 유신 선포가 딱 됐어요. 근데 이 유신 선포가 됐을 때 YS DJ가 다 외국에 있었어요. 그 당시 이제 YS는 미국의 하버드대학에서 강연을 해달라 해서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있었고 DJ는 이 무릎 때문에 다리 고치려고 이제 일본에 있었어요. 그럼 두 사람이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. 야 이거 완전히 이제 철권 통치가 하는데 두 사람이 고민하는데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. YS는 귀국합니다 바로.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됐던 간에 나는 들어와서 내가 지금 야당을 이끌겠다. 야당의 최고 지도자로 오를 수 있는 기회다. 아무도 목소리를 못 낼 때 박정희 정부를 상대로 싸우겠다. DJ는 안 들어옵니다. 해외 애기들이 있어요. 네. 심상치 않다.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.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신중했네. 네.